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 수요일에는요 이제 채널 돌리시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상승미소 또 우리 서상영 우리 팀장님께서 함께하는 방송을 저희가 특별하게 마련했으니까요. 이번 주 수요일은 2시 10분 잊지 마시고 채널 K 꼭 본방사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여쭤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유스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양현 교수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비 오나요? 밖에 아직도? 비가 네,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맞을 정도인가요? 아니면 우산 써야 되나요? 비가 오면 보통 맞죠. 근데 우산 써. 낭만파. 우산 써야 됩니다. 낭만파 실용주의. 그러니까 써야 됩니다. 네. 비가 원래 되게 많이 올 줄 알았는데 네. 흩뿌리는 정도. 그러니까 저는 것 그래서 아까 주차하고 네. 그냥 뛰어들어왔어요. 이 정도면 예. 약간 영국 네. 느낌으로 비 맞고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영국에 가시면 그 정도 비는 다 맞잖아요. 맞는 걸로. 레인코트 이렇게 딱 입고. 예, 맞습니다. 예, 맞잖아요. 예. 근데 우리 예. 교수님께서 이제 캐나다 쪽에 계실 때는 우산을 항상 쓰셨죠? 아니죠. 캐나다는 더 우산을 안 쓰죠. 더 안 쓰죠. 안 써요? 캐나다는 그냥 비를 막고 그냥 뒤집어 쓰고 다녀요. 그냥? 아니 그냥 막고 다니고. 아 진짜로요. 아, 비가 거기는 깨끗해서. 네,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우산 쓰는 사람은 대부분 한국 사람이다. 아 맞아요. 그럴 정도로. 비를 그냥 맞습니다. 그냥 천천히 걸어가는 거죠. 비가 온다고 막 뛰어가는 게 아니고 네. 그냥 맞아요. 편하게. 굉장히 오늘 약간 낭만에 대한 최백호 씨 노래 틀어주세요. 며칠 가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며칠 가본 사람. 제가 누가 보면 캐나다에서 태어나신 줄 알겠어요. 갔다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캐나다를 예. 그리워하는 예. 우리 본부장님과 예. 또 캐나다에서 오래 살고 예. 오신 네. 우리 교수님과 오늘도 예.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지난주에 저희가 테슬라 이야기를 마지막에 이제 했잖아요. 네, 오늘 네, 네. 밤에 테슬라 주인공이 얼마나 오를까. 아, 네. 그때 1,300 후반 이었기 때문에 네. 1,400달러를 넘는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냥 패스했어요. 1,400 패스. 그냥 1,500으로 훅훅 갔습니다. 네. 지금요. 네. 그러니까 1,000달러 넘었을 때 뭐 1,000슬라다 이렇게 네. 얘기했는데 이제는 뭐 2,000슬라 가는 건가요? 2,000슬라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보면 많이들 네. 얘기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네. 일단 진짜 중요한 것은 S&P 500에 들어가느냐 여부. 근데 이제 네. 그거 가지고도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이제 제가 뭐 테슬라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주 그 지분 비율이 0.55% 네. 굉장히 많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관심 갖는데 뭐 그 S&P 500에 편입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자금이 유입되잖아요. 네.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이미 유입이 됐다. 이제 기대감도 반영이 됐다. 뭐 제가 전문이죠.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미리 유입되는 거?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그 ETF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ETF는 지금 ETF 중에서도 지수 추종 ETF가 있습니다. 미리 들어갈 수가 없죠. 말씀 많이들 하시는 스파이라던데요. 부 IBB 같은 거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아, 들어가 있으면 불법이죠. 그쵸. 그래서 그건 아직 안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제 발표되면 바로 내일부터 가는 게 아니라 뭐 한 두 달 후에 들어가는 거예요. 9월에? 예, 그것도 된다면 예, 그거 되면 충분한 사정 기간을 주기 때문에 네. 그때 이후에 들어가는 거 되겠고요. 이제 논란이 있는 거는 이런 것들이죠. 수많은 뮤추얼 펀드가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뮤추얼 펀드는 대부분 이제 S&P 500을 벤치마크 한다는 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 어느 정도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그걸 갖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 그 소위 인덱스를 S&P 500 그대로 추정하는 네. 거가 지금 보면 300만 주 정도라는 겁니다. 300만 주 정도. 네. 예. 세 개의 ETF가요. 그리고 기존 거를 보면 한 2,500만 주 정도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 와중에 미리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건 지마음이고 이미 많이 상당 부분 또 들어가 있겠죠. 왜냐하면 펀드를 운영하면서 그쵸.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때 어느 정도 들어갈지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그래서 업계에서는 2,000에서 2,500만 주 정도가 신규수요가 발생할 거라는 얘기를 하죠. 근데 뭐 어쨌든 사실 테슬라가 S&P 500에 만약에 편입되면은 그런 기계적으로 유입돼야 되는 자금도 있지만 네. 그로 인해서 주가가 그 사이에 이제 오른다면 그것 네. 때문에 이제 매도하는 그런 기관 물량도 많겠죠. 좀 있을 텐데 그건 이제 경우에 따라서 많이 다르지만 소위 S&P 500을 추정하나 그런 쪽에서 보면 그 올라가는 것을 이용해서 팔 사람들은 아마 헤지펀드 같은 경우는 있겠으나 좀 전통적인 어떤 뮤추얼 펀드에서는 그것 때문에 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팔고 나서 올라갔을 때의 당혹감은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이제 한 주 동안에 뜨겁게 달군 이슈 네 가지를 정리해 볼 때도 첫 번째가 바로 테슬라였습니다. 테슬라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진짜 토요일 날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네네. 테슬라 주가 우리가 이제 말씀도 해주신 부분도 있고 해서 봤더니 1,500에서 내가 전에 교수님께서 잘못 말씀하셨나? 아, 그렇죠. 1,400이 네. 아니고 네. 1,500이라고 하셨는데 잘못 말씀하셨는데 10%가 네, 오른 거예요. 깔끔하죠. 10%. 아니
무슨 개별주도 아니고 종목이 지금 시총 17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엄청나게. 어떻게 이렇게 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글에 보시면 일론 머스크하고 자율주행에 반대로 베팅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으니까 네. 상당히 불붙어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다음에 또 공매도도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시장 상승의 주역인 건 확실할 것 같고요. 이 종목이 꺾이면 약간 꺾이지 않을까. 그 정도 상당히 핫한 근데 주식이고. 이렇게 예. 더 계속 오르고 더 오르고 예. 해서 진짜 예. 우리나라 국민들뿐만 아니라 더욱더 투자자들의 내면은 이건 공매도 세력이 또 지는 쇼커버링이 그렇습니다.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계기가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 3개월 연속 순매수 1등이 바로 테슬라입니다. 1등. 예. 대단한 거죠, 진짜. 예, 아니, 보니까 예. 200불에 뭐 1000주 사셔서 저는 묻어놨어요. 뭐 이런 분들 그런 계시더라고요. 분들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와 대단하다. 그리고 어떤 분은 저는 차가 테슬라 모델 3입니다. 근데 그 밑에 댓글이 뭐라 달린 줄 아세요? 차라리 테슬라 주식을 사지 그 돈으로. 그랬으면은 이제 더 예, 대박이 났을 텐데 예, 뭐 이런 얘기도 예, 하더라고요. 예. 그만큼 약간 미국 주식 가운데 테슬라가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주가 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나마 처음은 다행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한국 주식으로 그렇게 크게 많이 사갖고 성공한 적이 실제로 없거든요. 제가 꽤 오랫동안 있었지만 없었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제가 또 테슬라 관련 뉴스를 보니까 네. 약간 테슬라의 지금 상승에 대해서 좀 조심하라, 주의하라. 테슬라의 좀 단점 부분에 대해서도 네.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율주행 관련한 옵션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네, 네. 이게 약간 어떻게 네. 보면 이제 트레이잖아요. 세금을 좀 세이브할 수 네. 있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약간 또 이렇게 지적하는 기사도 있고 네. 그런 기사들이 스물스물 나오더라고요. 그 물론 주식 그 전체적인 시황도 그렇지만 테슬라를 팔아야 되는 얘기 접으러 뭐 강의를 하라 그러면 뭐 3시간도 혼자 할 수 있어요. 테슬라를 팔아야 하는 이유? 예, 그건 또 수만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반대로 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것도 뭐 수만 가지 얘기예요. 3시간 할 수 있어요. 저 정도 솔직히 그 정도 이 업계에 있었고 저 정도 약간 그 펀드멘탈 좀 알고 뉴스를 많이 알고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네. 다만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주위에 항상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 그러면 네. 팔아야 하는 이유 두 가지만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팔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밸류에이션이 터무니없다는 얘기죠. 그쵸. 그게 뭐 가장 핵심적인 얘기 되겠고요. 두 번째는 누가 딱 치기만 하면 팔 사람들은 줄 서 있어요. 왜냐면 그만큼 많이 주가 올라갔거든요. 네. 그거 이상이 없죠. 고점에 대한 부분에 그 부담감이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사실 네. 악재 하나만 터지면 난리 나는 네. 상황인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작은 주식이 아니라 큰 주식이고 지금 어찌됐건 S&P 500 기준으로 들어간다면 15위, 17위권에 있기 그쵸.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사람들의 펀드가 일단 S&P 500 기본 벤치마크를 갖고 가거든요. 올해요. 냉정히 말씀드리면 나스닥이 많이 올라가고 네. 특히 그 안에서 QQQ가 나스닥 100이 많이 올라가고 상대적 S&P가 상대적 덜 올라가면 딱 하나 차이입니다. 거기 테슬라가 있고 없고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있지만 그게 다거든요. 지금 테슬라를 갖고 있는 사람은 개인들은 팔 수 있지만 지금 뮤추얼 펀드나 펀드 운영자들은 좀 팔 수가 없어요. 지금 그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테슬라의 이러한 질주가 과연 언제까지 네. 이어질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물어보시죠. 오늘 1500에서 1600 패싱하면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이건 좀 아닌 건 없죠. 아닌 거라면 이미 없어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개인은 팔 수가 있는데요. 기관 투자가는 지금 못 팝니다. 지금. 팔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하나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테슬라를 지금 좋아하시고 지금 청담 등 우리나라 매장 있잖아요. 지금 가서도 청담동에도 있나요 매장에? 청담동이... 저는 하남스타필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청담동이 아닌가요? 제가 하남인가요? 하남스타필드. 예. 예. 제가 한국에서 안 가봤고 네네. 모르겠는데 저 거기가 가봤어요. 친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안 사람... 친절해요. 예. 예. 사람이 하도 많아갖고. 그렇죠.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도 많아요. 우리나라니까 지금 매장이 있죠. 미국에서 매장을 다 철수하겠다는 없다면서. 얘기거든요. 예. 지금요. 추세가. 그래서 그만큼 많은 사람이 핫한 거예요. 시승하려면 2주 기다려야 돼요. 2주도 다행이죠. 지금 캐나다에서 제가 그때 8주인가 기다려서 시승했었는데 뭐 살려고 해도 같은. 없고 타 보려고 해도 기다려야 되고 모델 3는 아, 두 달이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모델 3는 한 두 달 정도? 두 달 정도 두 달 정도 기다려야 되고 나온다는 거 같은데 청담 스토어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요새 청담 스토어 있다래? 네, 강남을 안 나가가지고 네, 제가 알기에는 있습니다. 청담 있다고 제가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진짜 테슬라가 과연 오늘도 이렇게 만약에 네. 1500에서 그냥 1600으로 넘어가 버리면은 약간 이제 멘붕이 좀 올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네. 부익부 빈익빈의 시장 흐름은 지속한다. 뭐 테슬라뿐만 네. 아니라 빅5의 독주도 뭐 만만치 네, 않죠. 맞습니다. 시총 1조 달러를 보여주는 게 4개나 올라왔는데요. 그쵸? 빅5 중에서 페이스북만 빠지고
1조 달러가 넘어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 현재 합치면 5.7조 네. 달러거든요. 아, 페이스북이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 거예요? 페이스북이 조금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어쨌거나 이제 뭐 네, 약간 그쵸? 정치적으로. 네. 근데 그런 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이들 네 개가 더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좀 뒤처져 네.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5.7조 달러면 지금 한국 돈으로 치게 되면 6,300조 원? 네, 조그마한 돈인데 6,300조 원이 한국 시총이 어제자로 보면 1,900조 원 나오거든요. 한 뭐 5배. 한 5배? 한 4배 정도? 예, 그 정도 거기 때문에 사실 굉장한 기업이다. 예. 네. 근데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이들 기업이 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장 상승의 원동력은. 그러니까요. 예, 이들 기업이 답니다. 우리나라가 예. 삼성전자가 오르면 삼성전자가 이끌 맞습니다. 가들,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예. 이 빅4 종목들 예, 맞아요. 더하기 맞아요. 테슬라가 맞습니다. 시장을 이끌고 예, 맞아요.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양극화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사실 건강하다고 볼 수는 없죠. 시장 자체가. 예, 그래서 일단 이들 종목이 흔들리면은 또 맞아요. 전체 시장이 완화차 빠지기 때문에 약간 골고루 가야 되는데 그걸 바로 이번 주부터 확인할 수 있는 실적. 예, 금융이 나오기 때문에 금융에 대한 실적을 필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실적 발표가 24일인가요? 네, 22일인가? 22일인가 22일로 알고 있습니다. 저긴 좀 나오는 것 중에 이제 그 빅4는 아니지만 이제 넷플릭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아, 있어야 되는데 이번 주부터 넷플릭스가 목요일 날 실적 발표거든요. 아, 그렇죠. 마감. 그렇겠죠. 당연히 좋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가 문제인데 지금 720만 명이 회사에서 제시했던 그 순증이 숫자고요. 업계 컨센서스가 750만 명인데 지난 금요일 날 역시 주식이 급등했어요. 모르면서 훅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로 훅 올라갔거든요. 그래봤자 테슬라에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죠. 늘렸어요. 네, 아무것도 아닌데 네. 골드만삭스가 1250만 명 증가를 했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게 저는 네. 그 기준 안 높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또 시장에서는 시장이 예상치보다 뭐 낮아졌네, 어쩌네 네.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높이를 좀 낮추지. 얼추 갈 것 같아요. 1500만 명 이상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00만만 넘어도 이게 거죠. 이 특히 조그만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학령이나 장우소희가 예측하는 거랑 달리 그러니까 이 큰 형들이 예측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특히 3-4일 앞두고 나오는 숫자가 그렇죠. 이렇게 허무 맥락을 틀리고 그치. 하면 골드만삭스가 괜히 아니죠. 골드만삭스가 괜히 아니죠. 진짜 아니죠. 네. 실버만삭스로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S&P 500 지수에서 드디어 골든크로스가 발생했다고 했는데 얼마 이제 아까 전에 또 저희가 이제 QQQ 뭐 나스닥 대비해서 네. S&P 500이 좀 덜 올랐다고 하는데 이제는 어떻게 S&P 500 쪽으로 테슬라가 이제 들어가고 뭐 아, 그러니까 풀인데.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만약에 테슬라가 편입되면 편입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9월이잖아요. 9월도 그것도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죠. 사람 다 그냥 그런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지 날짜가 정해진 적도 없어요. 그 자기네 마음들이거든요. 언니 모릅니다. 그건 중립적으로 말씀드려야 되겠고요. 일단 편입된다고 생각을 하면 S&P 500과 나스닥의 소위 이제 그 소위 다이버전스가 많이 해소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S&P 500 사도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S&P 500 지수가 대형주, 네, 대형주 종목들을 편입한 건데 사실 스파이를 그동안 샀던 분들은 QQQ가 없었으면은 네. 되게 체감하는 시장이 그렇죠. 아직 마이너스 거예요. 올해 그렇죠. 연초 대비 아직 마이너스 3% 정도 나왔어요. 네. 지금은 이제는 네. 스파이를 좀 모아갈 때다. 아, 지금 네. 괜찮죠.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다우는 아직 헤매고 있으니까요. 다우는 아직 200일선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다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앞으로 부침이 더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테슬라가 들어가는 지수는 네. 확실히 올라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가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여부가 사실 7월에 실적 발표 난다고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게 또 무슨 그 위원회 분들이 네, 위원회 정하는 예, 뭐 열려요. 그게 예. 뭐 웬만하면 항상 그런 테슬라가 만약에 이번에 실적이 흑자라면은 계속해서 네 개 분기 연속이니까 되는 거긴 한데 그게 네. 혹시라도 뒤집힐 가능성도 아, 그건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지만,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4번 연속이 아니라, 과거 4분기 동안의 맞아요. 이익이 플러스 났으면 돼요. 근데 지금까지는 누적 흑자가 났거든요. 네. 그래서 정확히 보면, 소위 넌 갭이라 그러는데, 갭이라 그러는데, 이게 보면 1.4달러 정도 적자가 아니면 플러스는 나요. 근데 심지어는 적자가 크게 나더라도 상관없어요. 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안에 상당한 자기네들의 어떤, 그게 뭔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아주 이상하지 않으면 될 가능성이 있죠. 그건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능성 분명히 있다고 보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이슈까지 확인을 받고 네 번째 이슈는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도 미국에서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까? 좀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죠?
기대는 어떤 거를 기대라고 말씀을 하실지 뭐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2분기에 이번에 이익은 11년 만에 최악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44.6%가 이익 전망이 그 하향될 거라고 보는데요. 네. 이게 특히 재미나는 거는 지난 한 달 전 대비 두 달 전 대비 계속 눈높이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어요. 1분기 대비해서는 좀 좋아지거나 그런 건 없나요? 아, 그런 것도 아니죠. 더 나빠지죠. 왜냐하면 1분기를 좀 일을 했고 2분기는 아예 일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더 낮아지는 건 맞아요. 네. 그래서 눈높이는 계속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에 지나간 과거잖아요. 그리고 아마 3분기, 4분기에도 계속 이익은 감소입니다. 다만 이제 내년 1월부터 좋아지거든요. 내년 1분기, 2분기에 이제 플러스가 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주식시장은 거는 3분기도 중요하고 4분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상식적으로 향후 12개월이거든요. 향후 12개월 실적 전망은 조금씩 조금씩 그래도 고개를 치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플러스 조금씩 위로 가고 있거든요. 그거에 이제 주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실적 시즌은 냉정히 말씀드리면 물론 관심을 가셔야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떨어질 일은 없다. 안 좋다고 말씀. 해서 떨어지기보다는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어쨌든 회복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나오는 회사가 꽤 있는데요. 이번 주에 예, 이번 주에 금융회사 대부분 그다음에 넷플릭스 펩시코가 오늘 실적 발표할 건데 다양한 기업이 나오는데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 딱 두 개예요. 어떤 기업이죠? 넷플릭스하고 블랙락. 예. 넷플릭스는 전년 동기 대비 60센트였거든요. 이번에 1.80센트. 그러니까 1.8달러니까 3배가 좋아지는 거 주당 순이익이. 블랙락도 좋아지나요? 예, 좋아집니다. 오, 좋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월가에 나와주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번 실적을 대비하면서 지금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못 나와도 대부분 다 감안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두 번째는 이미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올라갈 것 같다고 생각 들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할 때 지금 폭망했으니까 다 주식 팔자라는 얘기가 많이 하시거든요, 한국에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준치가 딱 주어지고 그 기준치보다 좋으냐 나쁘냐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내려갔다고 하면 좋아질 확률이 크거든요.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미국도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합니다. 과연 기업들의 실적이 뭐 지난 2분기에 안 좋은 것은 어차피 기정사실화됐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실적에 대해서는 뷰가 어떻게 또 제시가 되는지부터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절고절의 시간 US스타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양현 교수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